근데 진정한 지금 프랑스의 에너지가 김기혁 선수부터 지금 몰려 있어요. 4, 5, 6세트. 2세트만 따주면은 또 3대3 만드는 것도 가능한 그런 저력이 있는 게 지금 휴원스 레전드입니다. 네. 김기혁 선수가 2라운드에서는 패가 없어요. 단식이 됐든 뭐 복식이 됐든요. 네, 이번에도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아, 출발이 좋은데요. 네. 네. 후드롱 선수도 이기고. 네. 뭐 6세트 7점을 맞고 시작했는데도 그 세트도 2이닝 만에 이겨버리고 김기혁 선수가 지금 2라운드에는 펄펄 날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세현 선수 단식에서는 6승 5패 그리고 복식에서는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짧아 보이는 두께에 맞았죠. 김세현 선수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1이닝 2점으로 출발하는 휴원스. 네. 당구 선수에게 이 두께란 평생을 연습해야 될 과제죠. 그렇습니다. 네, 김재근 선수의 첫 공격인데요. 네, 셀 틈 없는 해법이죠.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최적 두께, 최적 당점. 네, 옆돌리기로. 네, 최적의 힘으로 해법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백민주 선수가 노란 공을 때리기에는 좀 어렵단 말이죠. 지금 뱅크샷을 노려야 되는데 백민주 선수가 단식에 비해서 복식 승률은 그래도 5할은 되죠? 네. 아,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그래서 공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네, 회전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투 쿠션 이후에 두께 너무 많이 맞아버렸죠. 네, 김기혁 선수는 단식에서 5승, 복식에서는 패가 더 많습니다. 비껴치기로. 네, 커브의 완급 조절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어지는데요. 야, 들어갑니다. 감이 보통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3대 1. 그렇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김기혁 선수의 에버리지가 지금 1.750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세죠. 네. 그러니까 주전의 뭐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2라운드의 단식, 복식, 무패입니다. 네. 자, 지금 크라운헤테가 3세트를 가져갔기 때문에 휴원스는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번 세트 꼭 승리를 해야 경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길게 지금 노리는 것 같은데요. 이전 양은 적당해 보입니다. 아, 이거 뭐 빠질 틈 없죠, 이렇게 오면. 내일까지가 이제 2라운드가 이제 종료되는데 네. 이제 그 라운드 MVP 시상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있었더라면 거의 김기혁 선수 차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패가 없으니까요. 아, 좀 두껍게 걸렸는데 회전을 빼서
와, 공을 늘렸네요. 회전을 잘 뺐습니다. 어, 두 번째 또 공도 굉장합니다. 자, 휴원수 힘을 내고 있습니다. 7대1. 3위 자리를 수성을 하느냐, 3위 자리를 탈환하느냐. 그렇죠. 네. 두 팀은 뭐 너무나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당점 조절이 중요한 배치죠. 맞았습니다. 당점 조절. 오우, 굉장해요. 주저함이 없는 네. 뱅크샷. 연속 7점. 연속 7득점. 아우, 지금 투뱅크였어요. 저는 되돌려서 쓰리가 다 먹고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투쿠션 이후에 적절한 두께 정확히 맞춰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타임아웃. 네, 지금은 빨간 공 왼쪽을 맞추면 5도 있고 3도 있는 상황입니다. 빨간 공의 오른쪽은 지금 3는 있지만 5는 쉽지 않죠. 어쨌거나 지금 3가 됐든 5가 됐든 길을 정해야 돼요. 3를 정했죠. 아, 하지만 이런. 키스가 나면서 하지만 이 오, 이닝에서 네. 무려 7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얇게 쳐서 5로 보는 것도 괜찮. 9대1. 이번에도 득점 성공. 순식간에 10대 네. 1이 됐습니다. 완전한 뭐 상승세 정점에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네. 이런 거 거의 실수하기가 더 어렵죠. 다음 공까지 뭐 김세현 선수 치기 좋게 네, 만들어 놨습니다. 옆돌리기로 이어집니다. 김기옥 선수의 이 컨디션에 김재현 선수가 또 호흡을 잘 맞춰주네요. 네. 아무래도 김세현 선수도 실력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두 선수가 시너지 효과까지 내주네요. 벤치 타임 좀 불러달라 그런 요구한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이 되죠. 벤치 네. 타임아웃. 아, 이게 또 빨간 공을 먼저 치기에는 너무나 지금 좋지 않습니다. 투뱅크가 지금 하나 길이 있거든요. 투쿠션 이후에 흰 공을 걸쳐서 빨간 공으로 진행시키는 라인이 있는데 빨간 공의 두께가 조금 보이면 빨간 공 오른쪽을 리버스를 투쿠션 공략하는 길도 있고요. 흰색을 한 거예요. 파이팅.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지금 빨간 공 오른쪽을 노리는, 아, 투뱅크를 지금 저는 흰공 쪽을 노리는 줄 알았더니 빨간 공 쪽으로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지금 비슷한 감을 한번 잡아냈거든요. 네. 아, 쓰리뱅크였어요. 아, 이건. 하지만 역시 네. 어렵습니다. 워낙에 뭐 어려웠던 공이죠. 지금 김기혁 선수가 워낙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기대는 좀안할 수가 없었죠. 또한 번의 멋진 샷이 나오나 했는데 이번 뱅크샷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3이닝 백민주 선수의 공격. 뒤돌리기. 정확합니다.
이어서 김재근. 옆돌리기 아주 힘껏 파워 스트로크를 잘 수가 있죠. 너무 많이 끌렸는데요. 연속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네요. 11대 2. 아, 다시 또 옆돌리기를 줬는데 이번 4세트 일단 좀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네, 크라운 에테라운 많이 벌어졌습니다. 돌리기. 중요한 샷으로 이번에도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12대 2. 세븐으로 가는 게 좋죠. 세븐. 파이브는 네, 각도 만들기 어려웠어요. 김기혁 선수까지 득점에 성공하면서 13대 2 거침이 없습니다. 이제 네. 이번 세트 단 두 점을 남겨두고 있네요. 지금 거의 휴원스는 이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이번 세트 좀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옆돌리기로. 아, 이거 어려운 각도의 옆돌리기까지. 뭐 호흡이 완벽하게 지금 척척 맞는데요. 네,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효원스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트 마지막 한 점 세트포인트. 아, 키스가 났어요. 뭔가 좀 시원한 공략을 구사한 것 같은데. 빠른 속도로 가는데 이 빨간 공의 두께가 좀 얇었군요. 빨간 공이 먼저 내 트랙에서 사라질 정도의 두께를 맞춰냈어야 됩니다. 네. 뒤돌리기와 앞돌리기가 다 가능한 배치인데요. 돌리기 조금 더 어렵다고 봐야죠.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은 느낌이 있는데 지나 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이닝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이것도 4쿠션이 됐든 6쿠션이 됐든 결정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네, 비껴치기. 아, 네. 끝에 걸렸습니다. 김서 선수 마지막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휴원스가 이렇게 정말 구사일생 처음으로 세트를 따내네요. 일단 휴원스는 전력을 후반부에 강하게 또 모여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부터 또 경기가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휴원스가 4세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